저도 넘버나인 디오로 뭐 좋아했었는데 그런 추억 생각나는 채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파를 80 주고 사셨다고요? 야, 너 네파 폄하하냐? 너 씨야 뭐 하냐? 네파는 거의 세일하던데 항상 80만원짜리 자켓이 있나? 이거에 시조새일걸? 시조새? 그치? 시조새. 시조새는 뼈밖에 없는데 형은 왜 그래요? 누구냐 너? 시조새는 살찌면 이상하거든. 이 형은 살쪄도 괜찮은데 시조새는 살찌면 안 되거든. 간지가 안 나거든. 자기 친구가 디스커버리 패딩 60 주고 샀는데 폄하해도 되니? 아, 너무 폄하하지 마. 요즘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폄하가 문화가 돼가지고, 씨발, 형 때문이야. 폄하는 해야 돼. 자꾸 주변 사람들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해야 돼. 폄하를 해야 발전해. 우리처럼 적이 많아집니다. 폄하는 위험해요. 예. 형님들, 깨소금 원단으로 A1 형태 자켓 너무 입고 싶어요. 깨소금 원단 뭐야? 그거 있잖아, 옛날 와바신데 회색에 검정 막 찍혀있는 그거 얘기하는데 그 원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걸 깨소금이라 그래?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라이브를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만 공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제 굿즈 선발매. 우선 구매권을 드리고, 타기 형님이 바꾸라 해서 바꾼 쇼커트, 떡도 엿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아, 라이브 업로드는 멤버십한테만. 아, 뭐, 그것도 한번 뭐, 뭐라고 귀찮다고? 아, 죄송해요. 꼴려보가 귀찮다 해갖고, 업로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꼴려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라이브가 재밌다니까. 그리고 귀찮다네. 막뭐뭐 이거저거 막 물어볼 수 있고. 형님들 바람막이에 무슨 바지가 좋을까요? 저게 무슨 질문이지? 안 어울리는 바지 얘기해 봐봐. 바람막이에 안 어울리는 바지 얘기해 봐봐, 여러분. 다잘 어울리는구나. 정말. 아, 떡도 뭐 생일 케이크 보냈다고? 야, 문 잠궈, 문 잠궈. 아니야, 케이크는 먹을 수 있어. 케이크는 후식이잖아. 아이, 케이크는 후식이야. 써니야, 가갖고 흰 우유 좀 사와, 흰 우유. 운 형님, 페이크 삭스 왜 신으면 안 되나요? 신으면 안 된다 그랬어? 아, 나 그거 싫어해, 페이크 삭스 신는 거. 신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싫다고 했대요. 예. 만복이 형 감사합니다. 전 추억 가득하라고 고로케 보냈습니다. 와, 예, 봄에. 헤리티지 플러스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국내 브랜드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보고 좋은 얘기 들으면 역시, 그리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거북한데요. 뭐, 근데, 씨.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좋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면 자기가 사입었는데 그 브랜드 별로다 하면, 아, 이 브랜드가 별론가?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야, 씨발이래.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답을 정해놨는데 우리한테 물어보기만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는 초보 유튜버니까 조금 그런 거에 저희가 좀 많이 감겼는데 이제는 좀, 눈치 깠어, 씨발 이제 안 해. 눈치 깠어 내가. 아, 운님 장이동은 무슨 일 때문에 가셨나요? 거긴 워낙 외진 동네 아닙니까? 장이동이 공장이 많은 동네입니다. 장이동 하루에 두 번씩 가, 씨발. 저는 잘안 가긴 하는데 원단집 갈 때면 장이동에 쓰는 원단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만 갑니다. 형님들 다운 컨텐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시나요? 좀 기다려 그것도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치? 나 그냥 뭐 컨텐츠 오면은, 자, 좋은 다운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컨텐츠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할 얘기가 몇 마디 없더라고. 참. 왜들 그리 다운돼 있니? 아유씨. 그러니까 동네 투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찍어놓고는, 아,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까지는 우리가 사실 힘드니까 계속 빠꾸 먹잖아. 간판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차피 사실 우리는 안 들어가도 다 알잖아. 안 들어가도 아는데. 안 들어가도 알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그거 괜찮았던 것 같거든. 컨텐츠가. 여러분들 그거 재밌었어요? 저희가 룩북 보면서 얘기한 거 국내 브랜드? 룩북 보면서 얘기한 컨텐츠 있었잖아. 김지용님 오버사이즈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버사이즈? 김지용님? 아까부터 제 후드 사이즈 갖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오버사이즈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오버사이즈예요. 제가 입었으니까 큰 거고. 아, 룩북 컨텐츠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생각을 얘기하면 다 좋다고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뭐 그거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좋다고 할 수 없어서 우리 생각을 얘기하면 욕해. 우리 생각을 얘기 안 하면 가식적이라고 욕할 것 같아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씨발. 그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걸 당했어요. 네, 너네 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 너네가 뭔데 국내 브랜드를 평가하냐? 에센스룸 구독자들도 내 인스타그램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라이브가 그 뭐야 그래? 이런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방바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저라고, 걔네가 사업에 지장이 있으라고, 뭐, 족같다. 야, 너네 옷 진짜 족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격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또 그런 걸 봤을 때 열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저희도 국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박재찬님, 네, 저희 빈티지 리뷰 많이 했어요.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도 의미가 없어. 뭐, 이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계속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야. 그지? 그냥 저분들 얘기하는 건 그거야. 그 사람들 그러라고 놔두고, 감내하고 하셔야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저희가 요새 조금 뭐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목에 립 부분을 재원단으로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궁금합니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담냉팔 깝쳐도 돼.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노란 컬러의 몸판 원단, 예, 몸판 원단이 있고 립이 이거랑 같은 컬러의 립이 있어야 되는데 염색 미니멈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의 양을 해야만 그만큼을 염색을 해주는데 그걸 컬러를 다 맞춰서 원단집에서 그걸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려면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게 이제 특수 원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립이 기본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약간 특수한 원단일 때. 병성이 파업할 거래. 쉬는 날이 없다. 야, 너 좀 이따 내가 전화할 거야. 그대로 있어. 들어가지 마. 아, 형, 파업 좀 해. 그냥 이제. 그만 팔아도 돼. 내가 볼 때. 파업해요. 에, 파업하고, 저 어디 좀, 태국 한 번 더 갔다 와. 우리가 타투를 막, 뭐,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딱 그 아메카지에 되게 빠지게 되면서 타투를 다시 좀 막 한 스타일이라서, 아메리칸 캐주얼은 올드스쿨이 고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드스쿨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원래 트레디셔널 타투를 하게 된 거지. 원래 이 형은 그 나는 아예 타투가 타투를 없었어. 하는 사람들을 되게 폄하했었어요 원래. 지랄하고 타투가 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명춘이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옛날에 원래 형이 문신한 애들한테 욕 존나 했었다. 뒷담화 존나 깠었다고. 아니 근데, 이상한 개 타투라고 하니. 근데 갑자기, 야, 그 형 보니까 갑자기 타투를 존나 하더라? 이러더라고. 아니, 명춘이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존나 뭐라 그랬거든. 아. 존나 웃겨, 무슨, 그. 그래서 그런가 보네. 갈대밭 숲에서 호랑이가 걸어 나오고 있는 건데, 호랑이가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개 같아, 개. 개그 있잖아, 씨발. 개 타투. 어, 그래갖고 이거 개 타투냐? 내가 그러면서 놀렸지. 형님들 자녀분들이 나중에 의류업 한다고 하면 밀어주실 건가요? 뭐 밀어야 되나 내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도 내가 알아서 했는데. 자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만복님 왜 자꾸 3사이즈를 내달래? 만복님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큰데 본인이 약간 시트보이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 아. 아니, 너, 미녀봐, 형이 얘기했잖아. 내가 잭스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재하가 아메카지 입는다 그러면 훈수 두실 건가요? 무조건 우리 가족은 나한테, 우리 가족이면, 우리 가족의 일원이면, 훈수를 둘 수밖에 없지, 나는. 문 형님 오늘 전화 주셨는데 사장 새끼가 옆에 있어갖고 깊은 대화를 못 나눠서 아쉽네요. 아코이 자켓도 늦게 배송될 것 같으니까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야, 아코이 오늘 다 보냈어. 형님들 안혜령 안경 프레임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것 있나요? 뭐 금태도 예쁘고 하금태도 예쁘고 다 예쁘죠 안경은. 근데 나는 그렇게 안경을 제가 눈이 나빠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에. 안경은 추천받으면 안 돼요. 본인 얼굴형에 맞춰갖고 써야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아무노래 아무노래 아무노래를 계속 해달래. 아무노래 아무노래 그러잖아. 거기서 아 줄리아 스타르트 그레이 블랙 둘 중에 추천해주세요. 아 추천을 못하겠네. 블랙 안경이 없으면 블랙이고 블랙 안경이 있으면 그레이. 블랙이 생각 외로 안혜령은 좀 쓰면 세긴 세지. 그치. 볼라. 좀 볼드하니까 임팩트가 좀 있어요. 땡큐. 국내 스케이트 야비랑 콜라보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콜라보는 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만복이 형 감사합니다. 스틸즈를 입으면 자동으로 힙합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3사이즈 내주세요. 같이 입고 싶어요. 아유, 또 파이트 시켰네. 뭘 쳐다보는 눈깔이 왜 그러냐고. 아 심표머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가 심표머리에 알러지 있으니까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 경기 일으킬 것 같아요. 에센스룸 유사 채널들 생기는 거 짜증나시나요? 유사 채널이 생겼나요? 유사 채널은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유타 채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타기 형님 여자친구가 후드 주머니 소재 다른 게 펭귄 배 같다고 놀립니다. 좀 더 공부를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좋게. 조던 1 입문하려는데 짐네드 활용도 높을까요? 뭐 지금 조던 1은 뭐 타 활용도는 높지 않아요? 조던 1 같은 거 처음 살 때 어디서 사는 게 좋나요? 드로 당첨되는 게 제일 좋죠. 네. 드로 당첨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나는 조던 같은 경우는 살 때 좀 한 10번 미만 신은 중고를 사는 게 난 낫다고 봐. 좀 신어보려고 사는 거는. 괜히 새 거 비싸게 사지 말고 왜냐면은 조금 그게 이렇게 가격대가 그래 차이가 많이 나잖아. 한 몇 번 신은 거라도. 차성호님 질문. 리셀 플랫폼 크림이나 솔닷에서 가품이 이슈가 된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견됐던 일일까요? 아 이거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컨텐츠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나이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스터 레페티션님 아닙니다. 저 강철우도 샀습니다. 사실 가품과 진품을 구분하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예. 퀄리티가 가품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뭐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티가 나는데 일반 뭐 조던 시리즈 같은 거는 오히려 가품이 퀄리티가 좋은 경우도 있다고. 예. 그게 사실 뭐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예. 아무래도 조금 그리고 개체 차이도 되게 많대요. 사람이 봉제를 하는 거니까 개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가품, 정가품을 판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사실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대. 그거는 개체 차이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뭐 나이키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이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럼 자기네는 발매가만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네가 리셀가를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발매가 퀄리티로 나쁜 퀄리티가 아니야. 그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리셀가를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신발에 그러니까 그걸 똥꼴똥꼴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솔직히 나이키에서 무슨 리셀 가격을 자기네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매가로 보면은 그냥 적당한 퀄리티라고 나는 보입니다. 아니, 야무새끼 약간 의심병 있잖아. 시카고 덩크를 샀어. 나한테 사진을 띡 보내고 카톡이 왔더라고. 형, 제거 퀄리티 족같은데 짝퉁 아닐까요? 해외 구매했는데. 너 얼마 주고 샀는데? 80만 원 주고 샀대. 11만 9천 원짜리의 퀄리티야, 그게. 뭘 얼마의 퀄리티를 바래. 소모품이야, 운동화는. 그치. 보관용이 아니고. 그게 사실,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나이키는 어디 브랜드다? 미국 브랜드다. 미국 애들은 원래 그런다. 항상 생각하시지. 미국 애들한테 일본의 퀄리티를 바라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이키에서 조던을 일괄 50만 원에 그냥 계속 팔았으면 좋겠어요. 런닝. 그냥 런닝. 그냥 쭉. 안 돼. 그러면 가치가.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EMS 관세, 복불복이라고 하는데, 첫 주문에 바로 관세 걸리고 애국했습니다. 관세는 내셔야지. 저는 싼거두개 샀는데 싼거두 개를 묶음으로 처리해갖고 관세 냈어 이번에. 임채연님, 오랜만에 에센스룸스러운 라이브를 보는 것 같아 좋네요. 많이 네, 배워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얼마짜리 샀길래 관세가 30 넘게 나와? 100 이상 거 샀나 봐. 비싼 걸 사셨네. 아, 폴라스케이트 거 까만 옷 하나 입고 뛰었는데 입고 벗으니까 양쪽 팔 블랙암 돼 있었다고? 아, 그거는 새 제품인 거예요. 예, 세탁이 안된 제품들은, 세탁이 안돼 예,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될수 원래 있지. 그렇게 돼요. 예. 세탁을 반복하면. 원래 그렇게 됩니다. 형님들 아비렉스 가죽 자켓 하나씩 있으신가요? 옛날에 있었지, 옛날에. 나는 아비렉스 20대 초중반에 있었어요. 가죽 가방은 있었어 내가 토마스에서 사가지고. 코튼 오버롤 입어본 적 많죠. 나는 코튼 올인원도 입어봤는데. 진짜 미국 브랜드 퀄리티 개우셔서 스트레스예요. 옷 항상 못 사고 있어요. 미국을 보지 마셔야 되는 성격이에요. 아니, 성격. 아이상리님은 미국에 사신대. 아까 돈에 쏘셨어. 아, 미국에 사신다고? 미국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다. 그 아. 미국 브랜드들 거기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솔직히 미국 브랜드들은 좀 그런 거 있거든. 옳소. 한국에선 퀄리티 따질 때 실밥 같은 외관상 깔끔함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정확한 말이네. 한국에서는 퀄리티를 외관상의 실밥이나 깔끔함. 외관상의 깔끔함을 좀 중요하게 하고 생각하고 미국 쪽 브랜드들은 퀄리티를 그걸 퀄리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생산을 하는 브랜드들도 특히 그렇게 막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브랜드들 많거든. 되게 웃겨. 제가 스톤 아일랜드에 폴라는 유럽이지, 맞아. 스톤 아일랜드 자켓을 샀습니다. 예. 실밥이 존나 많아요.
예,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실밥 정리하고, 예, 그냥 비닐에 씌워갖고 오더라고. 그것도 약간 푸스름한 비닐에. 근데 그게, 저는 그게 퀄리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옷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 김남재님,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쓸데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톤 아일랜드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실밥 많고 이런 거. 아, 이건 좋으니까 사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유독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왜?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예요? 폴란 한국입니다. 옷을 받았는데 막 택이 막 7개씩 있고, 막 뭐 막 손편지 적혀 있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겉에 막 구직포로 막 싸져갖고, 막 가방에 막 그렇게 하고 와. 그거 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 돈. 예. 절대 뭐 그걸 브랜드가 다 안고 그 패키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옷을 보는, 맞는 얘기야. 코코이도님. 옷을 보는 잣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퀄리티가 더 좋으면 좋겠지. 그걸 명품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받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고가 브랜드들이 공장에서 나갈 때 보면 검수할 때도 이렇게 형광등 이렇게 불빛 다이가 있어요. 다이가 이렇게 테이블이 그 위에다 펼쳐놓고 실밥까지 다 검수하거든요. 꽁님 라지 입으세요. 라지. 근데 나는 그거 하는 모습을 봤는데 솔직히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공장에서 저 공임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나는 조금 제 생각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브랜드 디렉터의 생각인 거예요. 얼각이 들어가. 얼각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을 때 나는 내 옷에 진짜 실밥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옷을 만들어야 되라고 브랜드 디렉터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옷을 내고 그만큼 더 코스트를 지불하는 게 낫겠지. 근데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합리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봉제는 같을 때 훨씬 저렴한 게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 뭐 그거는 디렉터의 생각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님들 패키징에서 왔어. 들어가 있는 스티커 같은 경우도 리테일가에 다 포함인가요? 스티커는 얼마 안 해요. 스티커는 얼마 안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패키징을 잘 하려면 당연히 그게 돈인데. 아, 미국에 삽니다. 얼마 전에 산타클로즈 티셔츠 두 장 주문했는데 한 장만 왔어요. 아, 미국에 사시는데. 아, 저 내가 할 말이 없다. 아,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산타클로즈가 대응을 좀 잘 해주나요? 그 지금 아이장님이 그러잖아. 컴플레인은 건데 그랬대. 대답을 안 해준다. 아, 대답을 안 해준다고. 미국 애들. 아,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소비자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커뮤니티에 올리나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죠? 아, 커뮤니티가 어딨어 거기에. 미국도 커뮤니티가 대응. 있지. 미국도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다. 예, 네, 아, 전화를 했는데. 아니요, 방법이 없대, 아이장님. 아, 방법이 없다고. 아, 산타클로즈는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두 장 더 보내줬대. 진짜 미국이다. 아,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코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코트는. 뭐, 어떤 코트요? 종류가 존나 많은데. 말씀해 코트가. 주신 뭐, 그놈의 뭐. 발마칸? 발마칸? 아니 그 발마칸에 정해진 디자인은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발마칸 코트가 어떤 디자인이다 아는 사람? 산타클로즈 CS 전화하는데 미안하다고 두 장 먹었다. 산타클로즈 같네요. 예, 네, 약간. 아니야, 레귤러 형태의 카라 달린 거라고 하는데, 발막한 코트를. 올소님 코트는 솔타시지. 레귤러 형태의 카라 달린 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레글런이 아닌 것도 발막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그 카라 모양이, 코트는 카라 모양, 그 라펠 모양이 겁나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걸 어떤 카라를, 어떤 그 라펠을 얘기를 하는 건지를 공룰인데 좀 궁금해서. 아니 그게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팀한서 빨리 받았대잖아. 그거 있잖아. 주문한 다음 날 받았대잖아. 저 발막한이라는 단어가 원래 옷의 그 디자인의 그 맥코트처럼 디자인의 이름인가요? 발막한이? 그런 거지.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왜냐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 한국에서 보여지는 발막한 이런 것들은 저게 왜 다 발막한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내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 저 아는 동생이 예전에 텐드로인의 타이거 카모를 사가지고 입다가 저한테 하루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형 이런 티 밤부 원단은 어디서 파는 거야? 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정확히 아시네. 티 밤부 원단? 플레어를 넣어 아랫단 쪽에 여유가 있고 레글런 슬리브가 달린 남성용 오버코트를 말한다. 카라는 발칼라로 옷감은 거칠게 보이는 모직물을 사용한다. 발마칸이란 이름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유래된 것이다. 아, 원래 있는 명칭이네요. 저게 발마칸이네요. 그러니까 저 얘기에 맞는 발마칸을 사십시오. 연신내 코트 같은 느낌이라고? 뭔 소리야. 인버티어 더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플 코트 뭐 인버티어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더플 코트는 글로벌, 버버리, 폴로. 글로벌 좋아. ECWCS 레벨 7 원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본도 별로예요, 솔직히. ECWCS 레벨 7은. 그냥. 그건 뭐, 그냥 뭐, 솔직히 현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뭐, ECW 자켓이 뭐 한 80년대, 70년대도 있었던 자켓이긴 한데, 뭐 패딩 들어간, 그러니까 뭐 프리마로프트 들어간 뭐 그런 자켓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 거는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뭐, 원본이라고 해도 뭐. 저는 더플코트를 코모리 거 한번 봤는데, 아, 코모리 좋긴 좋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정토관님 감사합니다. 형님들 저 드디어 휴가 나왔습니다. 오지모제 달달 벤치 입고 외투 안에 할리티 입고 나왔습니다. 오. 그 코모리 코트가. 그 할리티가 맞다고? 코모리 코트의 가격대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좋은 옷이 맞는 건가? 사실 가격대비인 것 같아요. 예, 가격대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본 더플 코트는 안에 샤시 작업이 돼 있었어요. 솜이. 예, 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딘슐레이트보다 더 따뜻한 요즘 내장재가 뭐가 있을까요? 보충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을 이제 뭐 미국에서 개발한 거는 뭐 프리마로프트, 캐나다에서 개발한 거는 뭐 아크테릭스의 코어로프트도 있고 3M 딘슐레이트도 있고 그런 보충재들 아니면 다운이죠 뭐. 다른 거는 뭐 있을 게 없습니다. 나스님, 제가 네. 말한 재질로 타이로킨 코트 가지고 있다고. 캐나다는 캐나다 구스, 캐나다 구스 난 별론데 캐나다 구스들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캐나다 구스. 별로 저는 한 번도 뭐 캐나다 구스에 땡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옷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캐나다 구스는 오리지널이랑 짝퉁이랑 구분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다 티가 납니다. 예. 근데 가죽 다운은 가죽 눕시는 그것도 구분이 힘들어요. 예. 문제죠, 문제. 예. 일반 다운 구스와 프리마로프트 코어로프트. 일반 다운 다운은 오리털, 구스는 거위털, 프리마로프트 코어로프트는 다 솜이에요. 근데 이 프리마로프트랑 코어로프트에서 하이엔드 라인이 있어요. 프리마로프트랑 코어로프트에서 하이엔드 라인은 소음을 다운처럼 분산을 시켜서 띄우는
방식으로 보충제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원단에 솜의 두께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띄우는 방식, 다운하고 같은 방식일 게 훨씬 고가입니다. 근데 이 솜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다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뭐 그날도 얘기 들었잖아. 우리 아크텔릭스에서 그 영상은 빠졌나? 그 영상 내용에 좀 괜찮은 내용이 있었는데 자, 코어로프트의 장점, 프리마로프트나 그런 보충제의 장점은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도 얼진 않아요. 아, 솜은. 근데 다운은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얼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건데 뭐 그게 얼마나 날씨가 뭐 어디 있겠어. 제가 좀 비교해 드릴게요. 네, 제가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보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던 이제 안감. 근데 이걸 꼭 보세만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도 뭐 텐더로인 같은 브랜드도 그런 압축솜을 그냥 씁니다. 예, 저희가 얘기하는 온스, 1온스, 2온스, 3온스, 4온스, 5온스, 6온스 이 압축솜이에요. 솜이 납작하게 이렇게 눌려 있어요. 예, 그리고 안감에 붙어 있죠. 예, 보통 이 솜을 많이 쓰는데 이걸 이제 뭐 3M 같은데 뭐 이렇게 안감 솜 개발하는 예,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뭐 신슐레이트나 뭐 프리마로프트 뭐 이런 게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한용 솜을 얘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받았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그 이불 솜 아시죠? 이불 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뜯으면 뜯어지는 거. 근데 이 새끼들이 여기에 겁나 엉켜 있어요. 이렇게 뭉쳐갖고. 예. 네. 그러니까 압축솜에 비해서 손으로 떼면 훨씬 잘 뜯어지긴 하는데 그게 뭉쳐서 성겨 있으니까 이렇게. 보온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점점 상위 라인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죠. 예. 네. 상위 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해외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솜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솜이 다운보다 무겁지. 솜이 근데 얇게 만들어도 비슷한 방한력은 있어요. 다운 두꺼운 것보다. 예. 솜이 무거운 건 같은 두께의 다운보다 훨씬 따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항공 잠바들이 따뜻해요 겨울에 생각보다. 왜냐면 솜은 밀도가 높고 그걸 압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 방한용 나일론이나 밀도가 굉장히 높은 뭐 고어텍스라든지 아니면은 고어텍스 같은 뭐 코튼으로 보면은 뭐 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의 그런 굉장히 고밀도 바람이 침투하기 힘들 정도의 고밀도로 짠 원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솜이 더 따뜻할 거야. 왜냐하면 바람이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근데 다운은 겉감을 굉장히 얇은 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운의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바람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못 막아주는 경우가 다운은 더 많아요. 근데 다운은 좋은 다운일수록 구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굉장히 가볍죠, 입기가. 그리고 굉장히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보건력이 좋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장단이 있는데 조금 더 장점은 다운에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구스 다운에.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아크테리스 같은 거 말고 아웃도어 브랜드가 어르신들한테 성공한 가장 큰 이유래. 뭐가? 편하고 가볍고 당연하죠. 이게 점점 나이를 들수록 편하고 가벼운 옷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멋을 부리기 위한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아크텔릭스도 같은 거예요. 편하고 가볍잖아요 옷이. 네. 편하고 가벼우니까 이게 옷을 입었을 때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 그 디자인이 어떠냐 저떠냐를 떠나서 옷을 입었을 때 활동성이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디자인의 성향이지. 어느 미친놈이 바시티 자켓 입으면서 바시티 자켓 안에다 다운을 넣겠어? 그건 아니잖아. MA1 만들면서 MA1에다 다운을 넣는 경우 잘 없는 거고. B3랑 B6 같은 무톤이랑 다운파카랑 방한성만 비교하면 어떤 게 나을까요? 무톤이 훨씬 따뜻하죠. 무톤이 훨씬 따뜻해요. 네. 무톤이 훨씬 따뜻한데 존나 무겁지. 진짜 존나 불편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거. 유키구라고 형님 얼마 전에 스톤 다비드 TC 다운 샀는데 다빈 TC 소재가 왜 비싼지 설명 부탁드려요. 어, 걔네가 개발한 거라. 걔네가 개발해갖고, 그거 아니야? 그거? 워싱된 것 같은. 다빈 TC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자인데 약간 피치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아. 스톤 아일랜드는 자기네들이 원단을 자꾸 개발해갖고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소재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왜 비싼지 몰라요. 역시 마냥 빵만 집어 드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버디릭슨, 윌리엄 깁슨 MA1에 다운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이지. 형님들, 물론 가격 대비 재질이 좋으면 최고인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연 가성비가 좋다고 꼭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랜드나 디자인 가치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비록 개인적인 의견차가 존재하겠지만 형님들 생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게 아웃도어 브랜드나 일반 기성복에서는 다를까요? 얘기가 길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가격 대비 재질이 좋으면 최고인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 저 브랜드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여 저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라고 볼수 있냐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죠? 디자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당연하죠. 디자인도 옷의 돈인데. 당연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겠죠. 내가 이 돈, 이 옷을, 이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버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근데 되게 웃겨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옷을 해. 자기가 옷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옷을 보면 자꾸 원가를 뽑아 이 새끼가. 자기 디자이너니까. 남의 브랜드의 원가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가. 예. 남의 브랜드 타 브랜드의 원가를 뽑으면서 자기는 타 브랜드의 원가를 생각하면 옷을 못 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옷을 못 사야 돼. 근데 저는 그런 걸 고민하진 않아요. 원가나 뭐 대충 단가는 나오죠. 그렇지만 의도가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예, 제가 그 사람이 만든 의도가 의도. 예, 제 마음에 들면 저는 그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그게 개똥컬이던 뭐건. 그걸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 평소 코모리 오라리 셔츠 즐겨 입으시는데 거기에 무반응이던 직원들이 에센스룸 굿즈 네이비 셔츠 입고 출근했는데 고급지고 예쁘다 어디 거냐라고 관심 보였습니다. 에이 좀 그렇다. 아 근데 좀 코모리 오라리랑 에이 좀 그렇다. 근데 좀 처지시겠는데. 좀 처지시겠는데. 아 근데 제가 너무 우리 좋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 형이랑 조금 생각 달라요. 제가 제품이 나오고 나서 셔츠 땀스랑 이런 걸 좀 봤어요. 왜냐면 셔츠는 땀스가 좀 중요한 옷이기 때문에 디테일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저희도 나름 좀 심플하게 만들었으니까 봉제를 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모리 셔츠를 똑같이 복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었는데 코모리랑 비교해도 될 정도로 나왔어요. 봉제 퀄리티가. 예, 그리고 오라리 셔츠랑은 제가 뭐 비교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오라리보다는 코모리가 약간 상위 라인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코모리를 만들어 봤어요. 색이 다르지. 예. 오리지널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저희 셔츠가 이번에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예. 내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마실 것만 건강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베타 AR 입고 다니시는 횟수대 지불하신 가격 보면 아크테릭스는 가성비 브랜드 있다. 맨날 입고 다니시나 보다.
아, 그리고 내가 뭐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몽클레르. 어, 나왜 이렇게 쇳소리가 나냐? 몽클레어 얘기하시는데, 아, 이걸 내가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다운을. 자, 우리가 좋은 다운과 안 좋은 다운을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아, 너무, 후다를 까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걸 후다를 깎아버리면 뭐랄까, 좀, 안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뭐,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다운을 볼 때, 자,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아니다. 다음에 할게요. 아니,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 원래. 그거는 이제 만들고 딱, 예,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입는 대기업 옷들은 마케팅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옷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맞죠, 벌써. 송주찬님 운영 다운 하나 만드셔야죠. 아니, 왜냐면은 이런 거를 공정상의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막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에이, 김은나 타프. 아크테릭스 방문하시고 이번에 준비하시는 패딩에 영향이 있었나요?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패딩을 만들면 아크테릭스가 바보 같은 브랜드도, 아니, 아크테릭스가 바보 같은 브랜드도 아니고, 세계에서 거의 뭐 아웃도어로는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브랜드인데, 그걸 뭐 따라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괜히 무슨 뭐, 예, 괜히 아크테릭스겠습니까? 그걸 따라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좋은 옷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를, 무슨 우리가 다운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아크테릭스를 보고 뭔가 느낀다 뭐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희는 일반적인 옷들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좀 편안함을 찾아야지 아크처럼 완벽히 활동성의 편안함이나 뭐 아웃도어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하는 거는 좀 제가 그말좀할 해드리고 수가 없지. 싶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안 돼. 제가 아크테릭스 리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웃도어와 패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은 엄연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매자들이. 예. 네. 왜냐면, 기능성을 다 고려하고 옷을 구매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옷을 구매를 할 때. 예. 정말 쿨하신 분들은 옷은 이쁘면 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 옷은, 저는 어느 정도의 패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그럼 이게 기능성이 제일 많지 중요하죠. 않죠. 기능성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좀 지금 요즘에 아웃도어 좀 붐이 일어서 그 아웃도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소비자들이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죠. 기능적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사실 아웃도어를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아, 그리고 그럼 이 두꺼운 옷 리뷰 해가지고 쉬어 우리 그냥 그런 거 한번 설명 딱 하면서 컨텐츠 한번 찍을까? 뭐 무통, 무스탕, 헤비워터? 헤비아우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영상으로 영상 이렇게 하면은 후다닥 할것 같아서 안 했어. 영상으로. 브랜드 중에 마크가 제일 멋있음, 시조세. 저는 그 시조세 때문에 아크테릭스를 안 사입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게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그치? 저는 아크테릭스 리프를 계속 보고 했었던 게,
그 로고 없는 걸 그 중에 자꾸 찾으려고 내가. 어떤 것에 입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크텍스가 코어 브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사입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자꾸 왜 아크텍스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오란시보이님. 10만원대 고급진 느낌 나는 슬랙스를 알려주십시오.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른 패션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추천 많이 해주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크텍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아, 최상이라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 찍는 김에, 그냥 그렇게 구매를 한 거고, 다른 것들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뭐 이게 되게 예뻐서 뭐 간지나서 이렇게 산 건 아니고 솔직히 경험해보고 싶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고 싶고 이런 거죠. 나나미카가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나미카는 고어텍스 뭐 상지를 고어텍스 사용하고 그걸로 이제 뭐 하지만 의류들을 만들지만 되게 미니멀하잖아요. 의류들이 그냥 캐주얼하고. 근데 꼭 그게 고어텍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네. 레그. 전 시에라 디자인 70, 80년대 마운틴 파카 입고 등산 가는 놈이라 아크텍스는 기능이 좋고 멋지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취향이 있지. 그거는 자기 취향인 거지.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레그는 이제 빈티지 좀 내려놔. 아니, 뭐. 와이프랑 이제 공유해야지.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좋아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해보고 아직까지 뭐 경험해봤는데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돈 좀 벌면 니트 서울 바지 입어보고 싶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옷을 구매하는데도 꼭 이번 NBA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스포츠 채널이야. 갑자기 NBA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마이클 조던 이후로는 NBA를 끊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뭔가도 딱 아 저런 브랜드가 좋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원경 모아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려고 옷을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What's up, 네바? 버틀러 화이팅. 첫사랑 얘기해 달라고. 타기 형님은 노스페이스 마운틴파카가 예쁘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노스 예쁘죠. 저 노스페이스의 그 칼라 배색이 좋아요. 예. 노스는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면서 딱 그 특유의 그 배색이 있고 그 특유의 주머니가 있잖아.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 이거 입고 무슨 뭐 청계산을 맨날 오르락내리락 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도심에서의 편안함인데 노스 정도의 퀄리티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지. 거기에서 그냥 디자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디자인. 노스페이스에서 프로쉐를 사용하고 아크텍스에서 프로쉐를 사용하고 이런 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가 있을까요? 이쁜 걸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치? 아 요거 자 정기수님 타밀 피거 같은 백화점 브랜드가 할인할 때 간혹 쇼핑하는 사람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같은 가격이라면 포털이 코트가 타밀프가 코트보다는 재질이나 소재면에서 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아 이렇게 뭔가 딱딱을 비교하긴 좀 그렇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한 브랜드를 저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뭐 타밀피거나 뭐 포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샴푸를 구매하십니다. 예, 샴푸를 구매를 하시는데 그 샴푸의 판매가 자체가 예,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샴푸뿐만이 아니고 모든 브랜드에는 마케팅 비용이 플러스가 된 가격이에요. 예. 그러면 뭐 정말 유명한 모델을 쓰고 정말 해외 유명한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촬영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뭐 한 3억 들어갔어. 그럼 그 3억을 브랜드는 어디서 뽑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녹이는 거죠. 예. 어떤 제품을 사셔도 마케팅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어떤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 백화점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백화점도 어떤 유통 채널의 하나예요. 네.
근데 온라인의 몰들도 어떤 유통 채널의 하나인데 백화점은 백화점으로 하려면 건물을 사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을 써야 되고 그 땅을 샀어야 됐을 거고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마진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백화점에 입점하는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마진을 봐야 예. 어느 정도 이상의 마진을 봐야 그 수지 타산,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지 타산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또 이해를 좀 하셔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패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텐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티파카 저는 디자인 좋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텐시가 아, 불판은 직원도 없고 마케팅도 안 하는데 단가가 왜 높나요? 저격이냐 저거? 불판보다 싼 거 사십시오. 간단해요. 왜냐면 납득하지 못하는 단가면 구매를 안 하시면 돼요. 네, 자기가 납득할 네. 단가면 구매하면 되는 거고. 그걸 헐뜯으실 필요는 없고 네, 왜냐면 운영을 하는데 운영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네. 예전에 그런 온라인 사이트 몰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이 제품의, 생산 단가와 원가를 기입을 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만 마진을 보고 팔아요. 예. 이걸 공개하고 이걸 무기로써 했던 온라인 몰이 있었는데, 한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망했습니다. 예. 달라요. 아까도 물어보시는데 자꾸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형님들 브랜드에서 세일을 진행하면 전체 금액 중에 어떤 금액을 깎는 건가요? 라고요. 전체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깎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오팔한 사람들인데 저희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브랜드에서 세일을 진행하면 아니, 이거는, 뭔 돈을 깎는 거냐고 물어봐. 정유광님 이거는 저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예. 원가만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팝니다. 예. 원가만, 저 원가 밑으로 판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 깊게. 뭐, 마음이 너무, 존나 아프니까. 너무 내가, 치고 들어오지 마.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 저는 제냐 피오갓은 그냥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텐시 얘기하다 말았는데, 텐시가 진짜 애매해. 나는 텐시 옷이 멋있다라고 생각은 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텐시 디자인을 보면 이 나는 쉽게 생각되는 스톤 아일랜드와 그 스톤 아일랜드의 진화형 같은 느낌 약간. 스톤 아일랜드를 좀 더 그런지하게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데 퀄리티는 더 좋겠지. 텐시의 가격대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텐시의 디자인이 예쁘다는 생각은 좀 안 해요. 네. 스톤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아 그렇구나. 형님들 만드신 옷들 중에 재고로 남는 애들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런가요? 골드백이 싫습니다. 제가 아, 정의관님이 제가 그래서 이거 오늘 입고 나왔잖아요. 찢어버리려다가 정의관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인 브랜드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재고가 걱정이 돼서 그래 물어본 거예요. 네, 응원합니다. 근데 텐시는 그 정도 브랜드가 나왔고 그 정도 가격대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텐시의 디자인은 난 좀 올드하다라고 느꼈어. 그리고 원단도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도 올드하다. 예, 좀, 노블해. 예, 노블하고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딱 텐시를 보고, 와, 이거 좆된다 하고 딱 봤던 게 텐시 사카이 콜라보였거든. 사카이가 손을 딱 대니까 텐시가 확 바뀌는 거 맞죠?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냥 텐시 그, 뭐야, 마운틴파카 디자인 그 두꺼운 원단 위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운 쫙 넣어버리죠. 밖에서 입게.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텐시는 그 돈 주고 사려면 안 살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뻐도 되지 않을까. 야, 불파를 사카이가 만져주면은 떡두야, 형은 어디 가냐? 불파를 사카이가 만져주면 형은 어디 가? 아, 뭐, 최근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보면은 뭐, 사카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아, 요거 해드릴게요. 뭐, 네. 확실히 임팩트 있고, 디자인 있고. 형님들 요즘 소비자들이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가격대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면 돼요. 예, 사실 그게 비판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그 브랜드들도 가격대를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적인 내용은 모르고 예,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그래요. 예. 구매를 안 하시면 될 문제를 비판까지 해서 예, 그분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그 굉장히 간단해요. 예, 브랜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정체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퀄리티가 올라가려면 판매가도 올라가야죠. 예, 근데 8년 전, 5년 전 단가를 생각하고 예, 그 이상의 가격만 문제를 삼으시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예. 그냥 딱 하나예요. 옷이 내가 이 가격을 지불했는데 그만큼의 합리적인 나한테 활용도를 주느냐인데, 예. 옷이,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바이즈에서 뭐 난 내 브랜드로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15만원짜리 바지가 나왔다. 근데 일본에서 한 20만원 정도 주고 산 바지보다 이게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겠다. 그거는 디자이너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아, 나 이 브랜드 좋아라고 그걸 또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 납득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브랜드를 또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옷을 어디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입어보면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야. 다 온라인에서 사진을 본 다음에 뭐 국내 브랜드들 뭐 막 있으면 이런 게 이렇다 이런 게 이렇다 이런 게 이렇다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자면 블라인드 파일드는 워싱감이나 원단감이나 거기서 내는 색 그리고 빈티지함 이런 걸로 승부하는 브랜드인데 왜 그냥 깔끔하고 봉제 좋고 그냥 딱 그냥 일반적인 후드에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후드랑 얘랑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다? 라고 하면 색 자체가 다른 옷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걸 그냥 이 기준, 이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 단편적으로 가격만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자기는 7만원 정도를 주고 후드를 사야 되는데, 8만원 정도 후드를 사야 되는데, 그 안에 카테고리를 놓고 국내에서 나오는 브랜드 다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는 씨발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해도의 차이지. 그런 거죠. 차이. 뭐 기본. 에. 기본 슬랙스 바지를 에, 저기 뭐 베트남 같은 데 던져가지고 한 방에 뭐 3만 장, 5만 장 생산을 해서 들어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싸겠죠. 예, 베트남에서 생산을 했는데 당연히 국내 생산보다 싸겠죠. 근데 디테일이 많거나 디렉터가 굉장히 뭔가 어떤 걸 의도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냥 늘면 나오는 기본 바지야. 그럼 당연히 싸게 팔 수 있죠. 생산을 많이 할 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예, 판매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근데 그런 브랜드와 예, 정말 뭘 만들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브랜드랑 가격을 비교하시면 저는 그게 본인의 무지를 어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왜냐면
제가 봤을 땐 개인차도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면 누군가는 같은 원단을 5,000원에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8,000원에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물론 역량의 차이겠지만 그게 그 사람이 마진을 많이 본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임가공을 나는 뭐 이 자켓을 하나를 봉제를 하는데 임가공을 저는 10,000원을 줍니다. 예. 근데 이 형은 18,000원을 주고 봉제를 했어요. 예. 그 판매가가 SH님 좀 이따 답 드릴게요. 판매가가 그만큼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형이 마진을 많이 본 거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예. 그걸 소비자가 판단을 한다? 그게 저는 예.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뭐 개인 차이니까. 그리고 잘 선택하시는 게 절대 국내 브랜드들 해외 브랜드만큼 마진 안 봐요. 예, 절대 제 장담합니다. 그 어떤 브랜드도 국내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보다 마진 많이 보는 브랜드는 없어요. 잘 만들려고 하는 국내 브랜드일수록 더욱더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이번에도 뭐 일본에 우를 좀 시키는데 시킬 때마다 진짜 좀 짜증나요. 걔네는 그 가격에 쓰는데 나는 걔네 뭐 걔네보다 1, 2만 원 더 줘가 써가면 이걸 내가 뭐 만들어 준다 한들 주는 건 아니지만 저거 SH님 처리해 줘. 신경 쓰여. 벌써 강철 오렌지 서프베어 스웨셔츠 입고 회사 갔는데 여직원들 반응이 좋아서 이게 바로 남친룩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자꾸 그 곰돌이 만지니까 조심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비지빔 다음으로 마진 남기는 많이 남기는 브랜드. 마진은 그 브랜드의 역량이니까 뭐 별로 그 마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별로 솔직히. 예. 제 생각은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거 능력이죠, 뭐 그것도. 예. 제가 그걸 살 수 없으면 못 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이들 아빠, 내가 음식 장사도 해보고 옷 장사도 해봤지만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거 이거 입 아프네요.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최현우님 감사합니다. 마진도 역량이다라는 말이 공감돼. 마진도 역량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한 옷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라고? 우리나라 뭐? 일본의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한 옷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 유참치 TV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도메스틱 다시 한번 보여줘. 일본의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한 옷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구매자의 이해도가 늘어나는 게 훨씬 시급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구매자님들의 이해도가 약간 늘어간다면 브랜드에서 좋은 옷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브랜드에서 좋은 옷을 만드는데 단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내 브랜드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브랜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우리나라에서 고가 정책 펼치는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치? 우리 국내 브랜드도. 근데 그 브랜드들이 솔직히 많이 나갈까요? 양이? 해외 브랜드들 그런 애들처럼? 절대 안 나가요. 좋다라는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살려면 주머니 속에서 돈 나오려면 불안해합니다. 요거 제가 우린 가전이나 기타 그런 건 잘 만들지만 옷은 잘 못 만드는 것 같은 이거는 저는 좀 생각 달라요.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잘 만들면 안 나가니까. 예, 아마 제 말이 정확할걸요. 예. 괜히 박립남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예, 안 만드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도매하시는 분들 예, 옷 못 만들 것 같죠? 옷 정말 잘 만들어요. 예, 옷 정말 잘 만드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예, 싸게 하려고. 그게 훨씬 많이 나가니까. 막 만든 옷이 훨씬 수량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운영도 하니까요. 노랑바나나 싸고 좋은 것
고원탁은 14만 7천 원에 밀린 적이 있다. 14만 7천 원이 뭐지? 아, 김호범님 감사합니다. 제가 코트 추천을 괜히 했나 봐요. 원가 있어서 자재보다는 인가공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은 퀄리티를 가져가더라도 저렴한 인가공 업체를 찾는 것도 등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든 싸게 만들려고 인가공 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는 양아치 브랜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양아치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죠. 예, 그 인가공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의 역량이고 본인들의 그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꼭 양아치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안 맞으면 그 공장도 안 하면 되는 건데. 예. 한국 옷 시장 중 동대문 봇의 도매 업체들은 옷의 퀄리티보다는 어떻게든 단가를 맞춰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려는 방식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그 소매상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옷의 퀄리티는 안 보고 단가가 낮은 것만 물건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본인들 마진만 생각하려는 소매상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소매상들도 결국엔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엔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퀄리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단가가 싼 거를 찾으시니까 그분들이 그런 옷을, 예, 초이스를 하는 거겠죠. 혹시 우리나라 옷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안 되는 편인가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옷을 되게 좋아해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나라가 원래 중국 이전의 봉제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좋아요. 특히나 좀 비즈니스 쪽으로는 해외에서 이미지가 좀 좋은 편입니다.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좀 소비를 하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저는 여기에는 그 이 정도 우리 정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이제는 그치? 좀 예전에 저희가 초반에 뭐 이렇게 뭐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뭐 막 진짜 아이돌들이 입은 옷 찾아서 입고 어디 채널에서 뭐 1, 2등 하는 것들 막 찾아서 입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건데 솔직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많이 좀 어떤 면으로 뭐 조금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도 예전이랑은 다른 얘기들이 막 들리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지 않냐? 좀 그런 것도 있어. 동대문 도매 여성복 14년 차입니다. 저희가 퀄리티 있게 만들어봤자 안 나갑니다. 소매 매장 쪽에서 단싸 싼 것만 찾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오더 쪽 애들이 단가 비싼 거 찾아요. 맞죠? 중국 애들이. 이게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소비자를 맞춰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죠, 약간.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좀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형님들 혹시 밴드 무드에 어울리는 아우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락시크 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마스야드 부산에서 샘플했대. 2020 나이키님. 근데 그런 옷들이 뭐가 있을까? 울블루종? 락시크 무드 겨울옷? 울블루종도 있을 것 같고 옛날에 그거 뭐냐? 털 달린 자켓. 아우 이제는 아메카지는 이름도 기억 안 나. 그리즐리? 그리즐리 자켓 같은 경우도 락시크 무드죠. 네. 편견이긴 한데 아직 일본 브랜드가 신뢰가 괜히 더 간다고 해야 할까? 열심히 잘 만드시는 국내 브랜드들 봐도 우선 색안경을 끼고 우선 끼게. 네, 그게 국내 브랜드가 그런 방식으로 한 책임감도 있죠. 책임감도 있는데. 근데 저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옷을 옷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죠.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옷만 봤을 때는 일본 브랜드 거의 다 좋죠. 네.
근데 가격은 고려하면. 가격을 고려하면 가격을 비교하면 참 일본이라는 네. 나라는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게 참 디자이너를 우대하고 있는 패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구매자보다는 이 전체적인 패션의 발전을 바라보는 것 같다. 어, 락궁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게 브랜드들이 더 구매자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잖아. 왜냐하면 그 브랜드들이 해외로도 발뻗어 나가고. 이윤수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가 잘 만들어도 팔릴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뭐 근데 이거는 업자용 멘트긴 한데 일본은 브랜드의 마진이 일본은 샵 위주잖아요. 매장 위주잖아요. 매장. 온라인 위주가 아니에요. 일본이란 나라는. 아 이거 되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외국은 소비자들이 옷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생 브랜드여도 옷 자체만 본다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생 브랜드들이 좀 힘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죠. 3124545님 감사합니다. 아, 울써. 일본 브랜드 분들도 우리나라 브랜드 보면 가격 보고 싸서 놀래요. 이 옷을 이 가격에 팔 수 있냐고. 저도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장 30개 하시는 분이 자기가 존나 잘 팔 수 있다고. 나 옛날에 어트랙션즈 얘기했던 거죠. 와타루가 너 이 티 얼마에 팔아? 그래서 나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아? 그랬더니 야 일본 와서 해 그냥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냥 한번 전마디가. 근데 뭐 자기 나라 거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우선 제일 쉽게 생각하는 그 매장에 주는 마진이 국내 브랜드보다 일본은 브랜드 쪽이 훨씬 강해요. 브랜드가 많이 남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남게끔 해놨어. 여러분들이 많이 남. 여러분들한테 파는 소매 그러니까 그 딜러샵의 마진보다 우리가 많이 남게 해놨어요. 예.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일본은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거를 그걸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민성에 제아랑 콜라보 팀 만들어달래. 국민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국민성. 왜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연예인들은 자국 브랜드를 입죠. 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은 해외 브랜드를 주로 입고요. 네. 그리고 뭐 좀 달라요. 그것도 있어. 인구차. 아, 그건 당연한 거고. 더블이니까. 인구차가 한국 배니까 그만큼 매장이 많고 그만큼 매니아층이 많을 수가 있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매니아층 자체의 수요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한 매니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예, 김지용님 말씀하신 일본은 인구 자체도 많고 관심도나 이해도 더 높고 또 유통방식 또한 다르고 어떤 스타일이든 좋은 옷이면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업자신가? 근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국내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구매하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광고로 옷을 팔아야 돼서 디자이너보다 플랫폼에 돈이 더 나가는 듯. 아, 그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게 한국에서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한 게 자, 한국에서 온라인 시장이 성장 굉장히 구매가 편하죠. 사진 찍고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급하게 막 빨리 주문을 하고 우리는 배송을 막 빨리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매 자체가 편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그 구매 자체를 완벽히 획일화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매가 사람들이 옷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구매인가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은 거꾸로 보면 그치 거기에는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벌써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어떤 분이 딱 그 댓글에 적어놓은 걸 내가 딱 봤어.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우리 나라를 바꿀 수는 없으니 거기에 맞춰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그것도 저도
그냥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쉽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처럼 했었으면 우리나라 도메스틱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할 거나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저 버블티 안 좋아해요.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놀란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놀라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택배가 하루 만에 가는 거. 네. 하루만 늦어도 우리나라 난리 나거든요. 예, 그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편하니까. 하루 만에 오니까. 하루 만에 안 와서, 하루 만에 안 와갖고 글 남기면 그 브랜드 시청나거든. 하루 만에 안 와갖고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 댓글 남기면 저희 페널티 먹어요. 예. 저희 페널티 먹습니다. 예,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은 힘들어갖고 쓰러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라가 돌아가는 게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 계속. 예,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요. 무신사는 페널티랑 판매 중지도 있죠. 근데 그거는 네. 무신사가 꼭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루만 늦어도 화나니까 운영님이라 이해하는 에센스룸 구독자들 화이팅. 화이팅. 나는 무신사에 항상 기부하고 있지. 예를 들면 슈퍼스타급 디자이너를 인지하고 있는 게 고 암드레김 선생님 이후로 없네요. 디자이너의 인지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살고 있나요 아직? 아. 네, 지금 오래전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노블하시네요 선생님. 네, 요즘 뭐 한국 디자이너들도 뭐 세계적으로 뭐 나가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이제는 뭐 내가 뭐 누굴 신경 써.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무신사가 생겨 편안하게 된 건 맞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가 같이 따라붙어서 결국 가격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내 브랜드라 해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순수 직접 찾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질 좋고 나한테 맞는 브랜드를 찾아가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무신사는 패션계의 배달의 민족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이지만 무신사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내연행. 일본은 택배 본인 아니면 수령 못합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잃어버려도 책임 안 집니다. 해도 안 놓고 가요. 일본은 원래 그렇지. 국민성이지, 국민성. 무신사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의류 시장의 발전을 가져온 것도 긍정적인 면도 많죠. 사실 한국 도메스틱이 이렇게까지라도 큰 데 있어서 무신사 역할도 크지 않나요? 아, 크죠. 크죠. 네, 크죠. 지금, 대형 브랜드들은 다 무신사의, 그걸 받았죠. 수혜를. 무신사에서 전개하는 옷들은 너무 싼 것 같아요. 신기해요. 왜 싼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왜 싼지 알려드려요? 5만원에 팔면, 100장 팔 거를, 3만 원에 팔면 하루에 1,000장이 나갑니다.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무신사예요. 예,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박리담회를 하고 자본력이 되는 브랜드들은 당연히 그 단가를 찍죠. 하루에 1,000개를 팔면 나는 100장을 파는 것보다 비싸게 100장을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예. 무신사가 우리나라 브랜드 투자도 많이 하고 디자이너 공유 오피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통사 마진이야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 늘 논란이 있지만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내가 국내 브랜드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무신사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생각하는 왜냐하면 가장 힘 있는 유통 공룡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바라는 거 하나 좋은 점도 알죠. 그렇지만 바라는 거 하나는 자 우리가 원래 그 패션 이만큼 한국 패션을 키워놨고 한국 패션의 1등 자리에 있다라고 보는 플랫폼이라면
원래 매거진으로 시작했던 회사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거를 많이 소개하려는 마음도 조금만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 비싸고 싸고를 다 가리지 말고 좀 패션 플랫폼이라는 걸 잊지 않고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을 다 소개하는 무신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29cm 무신사고 여러분들은 그 거기 수수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거기 수수료를 생각해? 여러분들은 싼 데가 사는 게 좋지. 사기 편한 데가 사는 게 좋고. 예. 그냥 싼 데서 사세요. 예. 수수료까지 생각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구매하는데 쩔잖아. 짜증나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김지용님. 무신사에서 시즌 오프에서 팔면 뭐가 남습니까? 아니 이거 왜 신경 써? 지용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구매를 어떻게 해? 드디어 페인팅 카고 영접했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지려서 바로 갈아입었대. 힙합퍼 바바 패션이 인수했는데도 무신사 못 따라가네. 아, 힙합퍼가 팔렸나요? 바바 패션이 인수했대. 플레이어는 무신사가 산 것 같은데. 아, 그래? 자꾸 플레이어에서 전화와. 아, 받으면 무신사야. 아. 클래식 쪽으로 이동하는 재보질 않았는데 조금 긴 것 같긴 하고. 생각 부탁드립니다. 저는 클래식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김정훈님은 느끼시나 보네요. 그게 아니고 원래 스트릿과 클래식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예, 그거는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클래식 쪽에 마음이 좀 더 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분 혹시 할리 말고도 전에 베스파 타보셨나요? 베스파 계속 탔죠. 예. 베스파 정확히 7대 탔습니다. 해외 직구 면세된 거 팔면 불법인데 버젓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크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네, 저도 근데 그거는... 크림이 그렇게 크림이... 그렇게 큰 회사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할까요? 전 몰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어. 그것도 뭔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안 되니까 파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저희가 운동화 브랜드 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미니멀이 지용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클래식해 보이긴 한데. 그럴 수 있죠. 클래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누가 도네했다. 최평강님, 어우 이름이 간지시네. 시덕 리셀 80만 원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쁜데 리셀 너무 비싸서 고민 중이에요. 네가 얘기해드려라. 시덕을 가지고 있는. 시덕은 한 70 정도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뻐요. 이쁘고 뭐 시카고 컬러가 원체 컬러가 좋으니까. 예. 그렇지. 그리고 리셀에 대한 부분은 리셀이 비싸서 고민을 하는 부분은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나이키에서 만든 고민이 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 예. 폴라 상속 받고 12월 중순이나 말이요. 운이 형 하트 뿅뿅. 뭔 상속을 받아?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아, 내가 돈에 좀 그만 쏘라고 막 그랬거든. 아. 그때 만났을 때. 저 상속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 아, 스투 씨가 얘기한 게 정확하네요. 나 그만 쏘라 그러니까. 클래식도 진통 클래식은 항상 마이너하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옷이든지 점점 사람이 그곳에 깊게 들어가면 마이너한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아이비룩이나 프레피룩도 진짜 좋아하면 거기서 또 진짜를 찾게 되고 마이너하게 내려가갖고 그걸 찾게 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딱 그냥 예쁜 거를 예쁘게 소화하면서 입느냐는 그 사람의 그냥 성향인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선택하시면 되는. 자, 이제 정리하자. 원탁이 생일 파티도 했고 오늘은 평일이니까 여기까지만.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축하를 많이 본 게 처음이라. 저번 주에도 축하받고 오늘도 축하받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규 국가 국리일 아이고 원탁 탄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